네, 중급 4년 차 강의 중에 머신러닝이에요. 첫 번째 교재는 핸즈온 머신러닝 위드 사이클러 케라스 센텐스 플로우 세컨드 에디션입니다. 따끈따끈한 세컨드 에디션이에요.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7월 말이에요. 그 기점으로 봤을 때 가장 최신의 기술들을 잘 정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어서 몇 가지 책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중급 4년차 수업이 중급 4년차 수업이고 이 수업을 받기 이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인공지능 입문이라고 있죠. 중급 2년차 있고 그 다음에 로보틱스 입문 스탠퍼드 대학 지금 이게 링크가 깨져 있더라고요. 깨져 있는 것 다시 한번 손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입문하고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은 대학 중급 4년차에 있죠. 중급 4년차에 CNN 스탠퍼드 대학의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버클리 대학의 CS188 AI 팩맨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중등 4년차 Introduction to AI에 있는데 이거 중등 4년차가 아니라 중급 3년차로 이따가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등 4년차로 되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이면 다르게 됐을 거예요. AI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학 1년차로 해서 AI 팩맨 되어 있죠. 버클리 쭉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수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급 4년차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중급 4년차 그리고 마찬가지 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CS231N이에요. 요건 역시도 대학 2년차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급 4년차로 돌립니다. 그래서 다 중급 4년차예요. 중급 4년차이고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 세 가지 과목은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중등 3년차 인트로덕션 투 AI 스탠퍼드 대학 강의 있죠. 그리고 이것도 버클리 대학 강의에 AI 팩맨 하고 다시 한국으로 지금 강의를 녹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강의도 있습니다. 한국어 강의도 보시고 영어 강의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국어 강의는 제가 녹화한 거니까 제 목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쭉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공부할 양이 좀 됩니다.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거 스탠퍼드 대학 강의인데 이것도 또 공부할 내용이 좀 되니까 이것도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지금 이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스탠더 핸즈온 머신러닝 위드 사이클러 이거 중급 4년차 수업이고 이거 수업 이 책이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책 두께도 만만치 않은 두께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많은 걸 잘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책들 중에서 아주 손에 꼽힐 만큼 좋은 책들 중 하나예요. 주제도 다양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무슨 뭐 리그레션이니 리치 리그레션, 라스 리그레션, 일렉스틱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개념들은 전부 다 우리가 여기서 이미 다 조금씩 조금씩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버클리 대학의 AI 팩맨이나 스탠퍼드 대학의 수업을 받고 오시면 쉽게 접수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저걸 요 수업을 안 듣고 오시면은 따로 오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설명할 때 이미 여기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수업했던 내용이다 싶으면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책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웬만하면 8월 말까지 2019년 8월 말까지 이 책에 대한 강의는 다 녹화를 하고 9월부터는 또 좀 더 머신러닝의 실제 코딩 이그젬플, 코딩 엑서사이즈를 9월부터 다루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